하지만 다시는 못 일어나네. 맞아. 한번 떠나면 다시는 못 와, 우리 인생은. 허나 그 고장난 배식이란 양만 갈아끼면 다시 지나가. 여기 오신 여러분들, 그 배식이처럼 건강히 오래 오늘 여기 오신, 자, 동학산을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 자, 다문화 가족 여러분, 자, 해외 동포 여러분, 자, 그리고 대전 시민 여러분, 그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뭔지 알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세요. 내가 잡수실 거니까 돌이키지 말고 마음껏 잡수시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야야야야야야 동학사 가니까 4대 분만 서분고 소분 났더라, 공연 잘한다고 우리 거기 구경 가자 하고 이렇게 놀러 오신 분들, 이렇게 즐겁게 살다가 시벌려면 돈도 한 필요 없어야 죽을 때 가져갈래. 정중히 봐라. 돈 아까워서 어떻게 죽었겠냐. 목숨 앞에서는 제 안에서 어? 그 노래가 있잖아. 90세에 처세상에서 나를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술마을에서 못 간다고 체내라. 시바가 아무리 술만 하면 못이요. 병들고 자빠지면은 어쩔 수 없어. 맞아마 그래서 내가 복을 주는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재밌게 살다가 내가 나이가 100살이 넘어서 북만산전 떠날 적에 아프지도 않고 병원도 안 가고 자다가 뒤져본 놈이 제일 행복이요. 지금 박수 치신 분들만 전부 다가 그렇게 즐겁게 살다 자다가 죽고, 박수 안 친 새끼들 병원에서 박 자빠져서 20년간 그러다 죽으라 가장 불쌍이야. 박수 한번 주시오. 가장 불쌍이야. 오늘 놀러 오시면 행복한 줄 알아. 자, 그래서 제가 고장난 배식에 여러분도 건강히 사시라고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약속쟁이 음악하면 자리나 씹어내나. 오케이? 괜찮아. 니네 언니, 여기 언니 오신 언니들 얘기 잘 들어봐. 어젯밤에 내 소방님이 바람 피웠어. 시벌놈한테 욕하고 싶은데 욕을 못했잖아. 나한테 해보라고. 그렇지? 그리고 남자분들 마찬가지. 어젯밤에 시벌놈이 가발에 가서 어떤 놈하고 자고 안 들어왔네. 걔 같은요. 야, 그 생각하고 나한테 욕을 퍼부셔버려. 똑같이 시발내라 하고. 어, 알았지? 어. 내가 다 받아줄게. 야, 나같이 얼마나 착한 일 어딨어. 니네들 막 욕을 하고 하잖아. 니네들 와플로 주게 하려고. 얼마나 착하니.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 안 하잖아. 나같이 착한 일 어딨어. 요즘 국회의원 새끼들 박근혜 찾아달라고 하지. 아우, 뭐들어 나오요. 큰 놈으로 찔러보시오. 아무데나 박아보시오. 야, 이 새끼 돈 줄 줄 아네, 이거. 이 새끼 수염 달고 있네, 이제. 야, 근데 그냥 들어가지고 자지는 왜 때리고 들어가, 이 새끼야. 이 씨발, 수염 나버렸네. 아, 수염 나버렸어. 아, 수염 나버렸어. 아, 참, 다음 한 장은 해, 말로. 야, 가진 넘고 내가 오늘 한번 엎어지고 뒤집어가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좋은 시간 되시고, 자, 고장나지 말라고. 자, 고장난 몇 시에. 자, 으바! 대가는 진짜 안전력으로 온 사람들 자리나 씹어내나. 자, 음악! 그렇지! 알았어, 씹어내나. 괜찮아, 내가. 자, 음악 주세요. 가자! 유튜브 세요! 아우! 박수! 멈추었는데 저세월 고장난 놈 없네.
너라 나를 속인 사람보다 네가 하니 좋아하더라. 와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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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